안녕하세요. 밴쿠버 플로리스트 로사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그루핑 부케라고 하는데요. 초보자이신 분들은 부케를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부케라고 할수 있어요. 처음에 준비한 것은 아스피디스트라. 굉장히 넓은 잎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페로튤립이라고 하는데요. 열려지면 굉장히 큰 잎이 되고요. 자연스러운 쉐입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암리마저스. 라이트 그린으로 중간중간 어디서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린 종류라고 할수 있어요. 스프레이 로즈, 블루 하이드렌자, 유칼립투스 건네, 쌀알, 알스로메리아, 이런 블루 아네모네입니다. 예쁘죠? 윤기를 좀 내줄 수 있게 이런 플로럴 라이프 준비하세요. 그러면 훨씬 반짝반짝거리는 건강한 색깔을 보실 수 있어요. 다 칠해볼게요. 이런 볼륨을 가지는 쉐입으로 테이핑을 각각 해줍니다. 아스피디스트라 그린을 준비해봤습니다. 각각의 아이템을 가지고 한 그룹을 만들어 주세요. 꽃과 그린을 해서 한 부케. 그룹이 됐어요. 이런 튤립 종류 하실 때는요, 잎이 좀 늘어지는 경우가 있으면 붙여서 같이 늘어지지 않게 모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다른 또 그룹을 만듭니다. 아무래도 튤립은 얼굴이 커서 좀 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의 그룹을 또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그룹을 만들었어요. 같이 모아서 큰 부케를 만들어 볼게요. 가운데 들어가는 부분은 튤립으로 할게요. 튤립은 겉에 있으면 기울어져서 시들어 보일 수 있으니까 가운데 센터에 두면은 자연스러운 업스타일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네모네를 스프레이 로즈를 그룹을 만들게요. 이렇게만 해도 세 그룹이 한꺼번에 됐습니다. 이 가운데 포인트로 로투스, 연밥이죠? 로투스를 포인트로 데코용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 나머지 하이드렌자 두 개의 그룹을 만든 거는 양쪽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유칼립투스 건이를 드리겠습니다. 겉에 부분은 쌀알로 좀 마무리하겠어요. 쌀알 잎이 많이 보이지는 않게 하시고요. 그냥 밑에서 이 꽃을 좀 받쳐주는 식으로만 해주세요. 부분은 너무 길지 않게 편편하게 잘라주시고요. 네, 이렇게 그루핑 부케를 해봤습니다. 멋진 베이스에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물 포장을 하실 경우에는 오늘은 모던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브라운 페이퍼로 해볼까 합니다. 일단 정사각형의 종이를 3개 정도 준비하세요. 이런 모양이 되게 접었을 경우에는 똑같은 모양이 되죠. 그래서 보면은 가운데 센터에 놓고 그리고 테이프를 준비하셔서 앞을 가리십니다. 나머지 하나는 길게 강렬한 진한 핑크색 리본을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같은 부케는 색깔 조합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화이트 그린은 기본이고요. 핑크, 블루, 퍼플 이런 컬러로 조합이 되면 안정적인 부케가 색깔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